등심? 황태입니다. 황태래요. 황태 이렇게 많아요. 오정태 씨 놀랬죠 지금요? 아니 제가 정태인데 황태가 진짜 그래요? 아 그러니까요. 아니 어떻게 육분보다 단백질이 4배나 많다고요? 와. 네, 예, 소고기 안심 100g에는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같은 양의 황태에는요 무려 8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. 이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제시하는 성인의 이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의 143%에 이르는 양입니다. 자, 여러분. 그래서 황태 비법 우리 배현정 씨에게 좀 배워볼게요. 자, 황태 우리가 사잖아요. 네. 그럼 이거 살짝 물에다 한 10분만 불려도 말랑말랑해져요. 이렇게. 네네. 그럼 얘를 여기다 부세요. 그리고 네. 물을 넣어요. 물을? 물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이유는 네. 얘가 들어가면서 어우러지면서 네. 아주 그 국물을 아주 시원하게 만드는데 얘를 이게 뭐예요? 이게 참기름이에요. 아 참기름을? 네 참기름을 쫙 붓고 이제 물을 제일 조금 넣어요. 아, 물을 아주 아주 조그맣게 자박자박하게요? 네, 이렇게 아. 이렇게 넣으면서 이렇게 볶다 보면 오. 이 국물이 사골 국물같이 뽀얘집니다. 네, 이거 보세요. 야, 지금 여기 국물 색깔 변화가 국물 색깔이 1분도 안 됐는데. 저기 이렇게 뭐라 해야 되고 사골육뼈 하얀색처럼. 이게 많이 볶을수록에 국물이 점점 뽀얘져. 아, 육수네요, 육수. 이 색깔이 나와야 진정한 황태국이 될 수 있어요. 그렇죠. 이러면 뽀얗고 다 먹을 때까지. 감사합니다. 예, 이렇게 한 다음에 자.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파 넣고. 예. 그다음에 간을 새우젓으로 해. 아, 새우젓으로 하시는구나. 새우젓. 이거 소금을 넣으면 그 맛이 없어요. 이걸 따로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물을 붓는 거예요. 이게 이제 막 다 끓잖아요. 두부 먼저 넣고 두부를 먼저 넣어요. 네, 그다음에 여기다가 뿌려줘 그냥 이렇게. 그 주랄 친다고 하죠. 그렇죠, 주랄 친다는 겁니다. 예. 예. 네. 이렇게 아, 역시 찾아라 마신 TV. 그렇습니다. 예, 선배님. 예. 두부가 그다음에 여기 황태가 계란이 싹 싸갖고 보들보들 보들해요. 아, 예. 이게 그래서 드시면 끝이에요. 자, 이렇게 드시는 거거든요. 아, 일단 맛을 한번 보시죠. 이거 먼저 네. 이 앞에. 예, 예, 예. 네. 네. 일단 뭐 냄새 자체가. 얼마나 진하게 맛있는지 몰라요. 정말 진한 사골 육수 같아요. 맞아요. 아, 기분 좋은. 별도의 양념을 한 건 아니죠? 아, 안 했죠. 새우젓만 드신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너무 맛있는데? 새우젓이랑 정말 잘 어울리네요. 그렇죠? 예. 자, 맛이? 여러분,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. 황태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. 어떻게요? 또 뭐가 있어? 아, 우리가 간식 먹고 싶어요. 아, 예, 간식. 근데 먹... 과자 먹었다가 우리 난리 납니다. 네, 네. 이럴 때 씹는 그 식감도 있고 포만감도 있을 예. 게 황태 쿠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황태 쿠키요? 네. 자, 황태를 불에 좀 가열을 해야 돼요. 네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아무것도 양념 필요 없어요. 왜? 얘가 이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서 네. 거기다가 이 올리고당이나 아니면은 요즘 그 아놀루스 같은 거 네. 그거 그냥 싹 부어갖고요 이렇게 분 다음에 무치기만 해요 중불에서 네. 중불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요걸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찬 공기에 식히세요 이렇게 자.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으면 언제든지 바삭바삭바삭한 과자가 돼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네. 자 저희가 드렸거든요 시작까지 와 어머 이렇게 먹으면 우리 과자 먹고 싶을 때 항상 이런 거 먹어요. 너무 맛있는데요. 왜 좀 먹게 돼? 발짝지근하네요. 아 여기 알룰로스를 집어넣어갖고. 알룰로스. 네, 이거는 저기 칼로리는 제로고 단맛만 내주는 거예요. 먹다 보면요 불어놔갖고 그렇게 마음 놓고 많이 먹고 안 돼요. 포만감 있으니까요. 여기서 엄청 불어요. 그러니까 좀 전에 짚어주셨다 단백질의 굉장히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포만감 유지거든요. 그래서 먹고 나면 포만감이 유지되니까 다른 사실 식사도 조금 줄일 그렇죠.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너무 맛있.